니콘 AF-S 니코르 1855 F3.5 5.6 VR2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1855 VR2 렌즈는 침동식 경통을 채택한 렌즈로서 휴대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된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렌즈 경통 줌린 측면의 버튼을 눌러서 돌리는 것으로 사용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18mm가 가장 길게 돌출된 상태가 되어 있고요. 렌즈를 초점거리를 길게 가져갈수록 경통의 길이가 소폭씩 변하게 됩니다. 다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락으로 침동 상태를 만들게 되면 웬만한 단초점 렌즈보다 좋은 수준의 휴대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AF 성능을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mm 최대 광각 상태였고요. 35mm입니다. 55mm 최대 망원입니다. 전체적으로 AF 속도는 소형 초음파 모터를 탑재했는데 렌즈의 특성 대비해서는 빠른 속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렌즈 전면부에 초점링이 탑재가 되었는데 촬영 거리가 바뀔 때에도 대물 렌즈가 회전을 하지 않는 구조로 향상이 된 점도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간단하게 실내 세트에서 촬영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mm 최대 광각 상태에서 뷰파인더를 보지 않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비슷한 거리에서의 초점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DSLR이기 때문에 위상차 검출을 통해서 거의 뭐 매우 빠른 형태를 AF 속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근접과 중간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형태에서도 번들 렌즈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속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렌즈는 근접 촬영 능력 또한 뛰어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번들 렌즈로서 휴대성을 큰 폭으로 향상시킨 특성과 준수한 AF 속도와 소음은 다소 동영상 녹화 시에 개입되는 편이지만 전체적인 렌즈의 밸류를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뛰어난 AF 성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